자, 이제 저는 지금 Welcome to Bird Kingdom in 이곳 파킹랏에 아빠와 아이를 내려주고 자, 저 US 브릿지 오브 US로 가는 브릿지가 보였고요. 여기서 저는 돌아서 이제 이 킹덤 빌딩이 이렇게 버드 킹덤이고요. 저는 혼자서 이제 나야가라를 담겠습니다. 중간중간 구석진 동네는 가기는 어렵겠고요. 이렇게 지금 리버 로드 시닉 뷰가 될 거라서 제가 여기를 담을고자 합니다. 우선 저는 동쪽으로 리버 로드를 다녀오겠는데 지금 제폰 사정상 많은 시간을 담기는 어렵겠으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저 홀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 리버 로드를 계속 올라가게 되면 버터플라이 컨저버터리인가 해서 나비공원 나비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그런 나비관 같은 게 있고요. 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뭐 해시계도 보일 거고. 자, 이제 저도 저 혼자의 추억 여행입니다. 이번에는 함께 감상해 주시고요. 지금 바로 이강 건너 지금 저 북쪽 이게 아니라 남쪽은 미국 땅입니다. 참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마음대로 오고 갈수 없다는 거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제약들을 느끼게 됩니다. 이 리버로드는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만 해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예, 오늘 아직 나야가라의 정취가 가을 정취가 아주 무르익은 그런 느낌입니다. 나야가라는 겨울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겨울 윈터 라이트 페스티벌 같은 것들로 해서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. 이거는 철도가 USA로 연결되어 있는 철도가 지금 철도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워러 풀 브릿지 투 USA 이 다리가 또 USA로 연결이 됩니다. 저기 지금 들어가서 아마 Oops, wrong way. What's the wrong way인지 모르겠습니다. 라마다 호텔이 하나 여기 지금 보이고요. 윈뎀이라는 저 호텔 체인을 많이 소유한 곳에서 여기 지금 불교 사원 앞을 지나갑니다. 나야가라까지 와서 이렇게 불 땅을 지어놓은 저도 저기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. 참 저기 나야가라 단층 앞에 저 미국 쪽 나야가라 단층이 잘 보입니다. 스버니어스토어 또 기념품 가게도 있고 한 동네 옆으로 지금 지나고요. 리버로드 언젠간 이 근처에서 한번 저희가 또 숙박을 한 적도 아주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요. 이 근처 어딘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. 호텔, 모텔 철이 지나서 지금은 아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을 건데요. 여기 슈퍼 에잇 체인, 호텔 체인 저희가 오고 가면서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.
카 해서 여기에서는 보통 지금 여기에서 에어로카를 탄 분들이 있으셨을까요?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. 여기는 나이아가라에 제가 좀 내렸다가 찍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보여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요.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. 택시 앤 투어리즘이고 제가 여기 지금 파킹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잠시. 여기는 되겠네요. 여기다가 세워놓고. 자, 지금 옆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 같습니다. 아, 저기 지금 에어로카 바로 이 밑에 물이 마치 월풀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월풀이라고 하고요. 나야가라에 지금 저렇게 에어로카가 들어옵니다. 우리로 하면은 케이블카 같은 것을 이 물 위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. 그래서 이렇게 월풀, 이렇게 그냥 둥글게 호수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단풍도 너무 예쁘네요. 아직도 이렇게 단풍도 누리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지금 한 팬데믹도 더 전에 저희가 살던 곳에서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몇 년 잘 움직이지 많이 못할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한 최근 한 4, 5년 이상 그전에는 자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왔을 수 있었는데 오지 못하던 곳을 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또 돌아보니 감회가 다릅니다. 사람이 지금 낙엽 아래 막 밟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여기까지 지금 거꾸로 걷습니다. 예, 뷰가 달라지네요. 오늘 이 뷰를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에어로카 추워서 타고 싶지도 않지만 이 뷰만 담아도 거기는 무슨 댐이 보이네요. 자, 이만큼 담고 또 갈 길이 있으니 자, 이 나야가라는 정말 고즈넉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따뜻한 편이고 아무래도 온타리오에서 좀 남쪽이니까요. 근데 바람은 살짝 이제 또 오후가 늦어지니까 차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좋습니다. 바람은 불고요. 자, 이제 이동합니다. 자, 지금 옆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 같습니다. 저기 지금 에어로카 바로 이 밑에 물이 마치 월풀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월풀이라고 하고요. 나야가라에 지금 저렇게 에어로카가 들어옵니다. 약간 우리로 하면은 케이블카 같은 것을 이 물 위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. 그래서 이렇게 월풀, 이렇게 그냥 둥글게 호수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단풍도 너무 예쁘네요. 아직도 이렇게 단풍도 누리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지금 한 뷰가 달라지네요. 오늘 이 뷰를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에어로카 추워서 타고 싶지도 않지만 이 뷰만 담아도 여기는 무슨 댐이 보이네요. 이만큼 담고 또 갈 길이 있으니
자, 이 나야가라는 정말 고즈넉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따뜻한 편이고 아무래도 온타리오에서 좀 남쪽이니까요. 근데 바람은 살짝 이제 또 오후가 늦어지니까 차가워지고 저는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좋습니다. 바람은 불고요. 자, 이제 이동합니다.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께 나눌 수 있는 사진 한 컷씩만 찍고, 저 건너편 보이는 곳은 미국입니다. 네, 이 정도면 예, 여기가 굉장히 멋진 룩아웃이었습니다. 제가 이어서 찍기 위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.